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자, 오늘 청산별곡은 설레는 마음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길을 달려서 북으로 지금 현재 철원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철원 지역은 이렇게 겨울 왕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 이쪽도 봄 소식은 남쪽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따뜻한 남쪽 지역이라고 해서 산야초들이 더 빨리 올라오고, 북쪽이라고 해서 더 늦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추운 북쪽 지방일수록에 이쪽 지역에, 이쪽 환경에 맞는 산야초들이 남쪽만큼이나 일찍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산야초들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철원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초봄에 일찍 나오는 철원 지역의 산야초 탐방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역시나 철원에서 제일 먼저 저를 반겨준 산야초. 자, 바로 산갓 는쟁이능입니다. 와, 자, 이 바위 틈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아, 나무라기 너무너무 좋은 때인데. 자, 하지만 채취하지 않습니다. 허락받은 산이나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니면 절대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허락받은 산, 본인 산 아닌 다음에는 절대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화롭고 슬기로운 산야초 생활을 이어가는 청산별곡 TV의 별빛님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는쟁이냉이.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괭이눈이죠. 아이고, 너무 앙증맞은데요. 하지만 작다고 해서 예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 그 옆에도 괭이눈들 보이고요. 자, 아이고. 자, 여기도 있죠. 자, 이렇게 추위에 특화된 이런 식물들은 이렇게 빨리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자, 요건 유독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관중이죠, 관중. 호랑고비. 정식 명칭은 호랑고비고, 생양명은 관중입니다. 자, 요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채취하시면 안 되고, 자, 그 가운데 이렇게, 자, 잎은 미나리를 닮았고 맛은 냉이 맛이 나는, 아주 상큼한 단맛과 매운맛이 있는 미나리 냉이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남쪽에도 지금 한참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북쪽에도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개체들이 있습니다. 자, 미나리 냉이. 생으로 먹었을 때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죠. 육즙이 많고 아주 달고 새콤하고 매콤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행하다가 하나씩 맛을 보시면 입에 침이 돌아요. 하지만 요걸 이제 나물로, 이제 숙채로 데쳐가지고 드시면 없던 쓴맛이 확 올라오죠. 깜짝 놀라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미나리 냉입니다.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어이구. 자, 이렇게 또 이동을 해보면, 자, 여기도 탐스럽게 는쟁이 냉이가 나와있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자, 잘 보세요. 자, 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아시죠? 자, 요게 바로 내륙에서 자라는 전호입니다. 여러분, 전호. 자, 우리 판매 행사 때 맛을 많이 보셨죠? 자, 하나만 맛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우. 자, 그런데 전호는 전호인데, 제가 이번 주 실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철원산 전어와, 그러니까 내륙종 전어와 울릉도산 전어가 맛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차이가 약간 있어요. 자, 그 뭔지 모를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지금 이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강가에
아주 이 전어가 아주 빼곡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올라올 때는 안 됐고요. 보통 4월 정도는 돼야 채취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개울 옆에도 는쟁이 냉이가 수줍은 듯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씨앗들이 떨어져서 발아한 모양입니다. 자,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또 계속 올라갑니다. 자, 지금 뭐 는쟁이 냉이가 아주 천지입니다. 천지, 천지 삐까리. 와.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저쪽에도 파란 것들은 전부 다 는쟁이 냉이들. 이 귀한 는쟁이 냉이들은 아이고 네, 원 없이 봅니다. 자, 이동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 이런 곳에 자세히 보면, 자, 이렇게 아름다운 작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꽝의 바람꽃이에요. 꽝의 바람꽃. 자, 요건 나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드린 건 다 나물로, 약초로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건 야생화로만 봐주세요. 초봄 일찍 이렇게 올라오는 꽃 중에 하나인데, 고산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제가 수년 전에 얼음을 뚫고, 정말 맑은 얼음을 이 꽃대가 뚫고 올라와서 그 꽃대 위에 얼음 위에서 이렇게 꽃을 피운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죠. 이렇게 추위에 상당히 강한 네, 그런 식물입니다. 이렇게 하얀 꽃들이 전부 다 꽝의 바람꽃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는쟁이 냉이도 있고. 얼마나 예뻐요. 자, 자, 이렇게 예쁜. 자, 는쟁이 냉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꽝의 바람꽃이 주인공입니다. 꽝의 바람꽃 소개드리면서 또 이동합니다. 여러분, 는쟁이 냉이 천국입니다. 이쪽으로 건너가면, 와, 보이시나요? 와, 이제 꽃대를 다 준비했네요. 조금씩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와. 자, 요런 데를 좋아해요. 물이 있고 이끼가 있고 이렇게 습한 이런 환경들을 좋아합니다. 자, 아이고 소복하죠. 자, 이거 다 어쩝니까. 자, 채취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은 하나 봐야 되겠죠. 저 위쪽으로 뭐 저 파란 것들은 전부 다 는쟁이 냉이에요. 와, 그러면 자, 이쪽에 큰 이파리 하나 맛을 보겠습니다. 와, 엄청나죠?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맛은 상큼하고, 와우! 와, 어마어마하게 맵습니다. 목구멍을 쏘는데요. 자, 는쟁이 냉이 천국입니다. 자,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굴까요? 자, 이렇게 고산지대, 그리고 이렇게 이른 봄철에 다른 식물들이 나기 전에 아주 일찍 이렇게 출현하는 아주 굵고 실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자, 요게 바로 미치광이 풀입니다. 미치광이. 자, 이거를 먹으면 미친다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떠돌아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독이 있다는 얘기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독이 강한 알칼로이드 독성을 지닌 그런 식물이에요. 하지만 이 식물체 자체가 예쁘고 그리고 꽃이 이렇게 가지 색깔 나는 보라 색깔 나는 꽃이 피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지과예요. 이렇게 보시면 보라색 대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가지과입니다. 가지과의 독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영이 예쁘고 그리고 또 여러 해설입니다. 꽃이 예뻐서 또 이른 봄철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화초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근데 얘를 잘 키우시려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위 지역입니다. 얘는 이런 계곡가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거죠. 수분이 많은 지역에 이렇게 돌이 반드시 많아야 돼요. 자, 돌이 많은 지역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분도 좋아하지만 물빠짐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수분이 많이 공급돼도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런 바위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물가, 계곡가에 있는 바위 지형에서. 그래서 미치광이 풀을 발견하시려면 계곡가 근처 이런 바위들 많은 고산 지역을 찾아보시면 만나실 수가 있어요. 자, 화초로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약으로도 이용을 하는데 이 독성이 강해서 일반 분들은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래도 정보를 드리자면 일단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고요. 자,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진 애들은 제가 거의 다 여름의 성질, 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반대예요. 오히려 아주 강한 독을 가지고 있지만 겨울의 성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맛은 달면서 씁니다. 그럼 어디에 쓸까요? 효능은 바로 진통제 그리고 진경제로 쓰여요. 자, 진통제로는 각종 치통이나 또는 위궤양, 12장 궤양 또는 치질 같은 그런 통증을 다스리는데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진경제로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진경, 경련을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 있는 분들 있죠. 간질 발작을 진정시켜 드리고 그리고 해수가 그 마른 기침 나는 해수가 발전하면 천식이 되죠. 이렇게 그 목에서 쇳소리 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천식을 다스려주는 천식을 멈추게 해주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으나 일반 분들은 이걸 제독하기 어려우세요. 이제 그런 효능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고 잘못 드시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니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독이 강한 알칼로이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자, 화초로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그 돌 같은 거 예쁘게 쌓아놓으시고 석부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미치광이 풀 요거를 또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자, 고산지대에서 만날 수 있는 미치광이풀. 자, 미치광이풀 검색해 보시면 제가 전국 투어 때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치광이풀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아이고, 숨이 차네. 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네요. 자, 요 모습이 뭐 이파리가 더 커지든 지금 나온 요 뿌리 잎이든 모습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곰치 아니죠. 곰치 아니고 등산로 주변에서 많이 발견되는 자, 산에 나는 질경이격으로 생각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멸가치라는 나물이에요. 멸가치 아주 군락을 이뤄서 자라죠. 요 근처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잎이 아주 커다랗게 하트형으로 자라는 나물이죠. 이제 요게 발견이 되면 등산로나 이런 그 좀 넓은 길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옆에도 이렇게 솟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그 앞에도 뭐가 하나 있어요. 자, 요거는 좀 더 커야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참반디 나물입니다. 참반디. 이것도 산형과죠. 이것도 미나리과입니다. 또 아주 상큼한 맛이 일품인데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죠?
찬반디가 있고 또 이제 가운데 붉은 점이 있는 붉은 찬반디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글쎄요 좀 더 자라봐야 되겠지만 일단 찬반디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동할게요. 아, 지금 2시간 산행을 했는데 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지금 밥을 빵 하나, 우유 하나 이렇게 먹고 또 이동을 해보려 합니다. 다 눈쟁이네요. 여기. 지금 거리는 1.6km 이동했고요. 2시간 걸렸네요. 626m. 여기 뭐 전부 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눈쟁이네 밭입니다. 뭐 발밑에 지금 뭐 발을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지금 뭐 이 발밑부터 해서 저 앞으로 전부 다 눈쟁이네. 옆으로 밑으로 아이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또 이동합니다. 이렇게 빵 먹으면서 와 눈쟁이 냉이도 냄비 따서 같이 먹겠습니다. 좋다. 자, 자 고라니가 죽어 있는데. 자, 요거는 누가 사냥을 한 걸까요? 아,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 아, 지금 내장을 이렇게 뜯어 먹었죠? 이게 바로, 아, 이게 담비들이 저지른 소행이네요. 담비들은 이렇게, 아, 고라니들을 사냥하면 내장만 빼먹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장만 먹고 고기는 먹지 않고, 이렇게 큰 개체들도 아, 공동으로 담비들이 두 마리, 세 마리 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습성을 보이죠. 고라니의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아, 해발 700고지 이상 올라오니까 이렇게 얼음이 덮여있네. 이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반대편으로 해서 돌아 내려가겠습니다. 사냐초님, 우리 사냐초님, 요런 곳을 좀 찾아주세요. 요런데. 바로 요런데요. 자, 물이 흘러내리고, 이끼가 있고. 자, 요런 곳에 이렇게 눈쟁이 냉이들이 발생을 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쪽에 개체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 뭐 붉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요. 붉은 거, 푸른 거, 전부 다 눈쟁이 냉입니다. 자, 이런 데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더 키워서 이식을 해드릴게요. 뭐 어마어마하죠? 붉은 거 보세요. 붉은데도 와 저쪽에 붉은 거 푸른 거 전부 다 자, 이런 데입니다. 물이 흐르고 자, 저 위쪽으로 전부 다요. 와 자, 이런 곳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냐초님.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바위에 떡하니 붙어 있는 바위 떡풀이 아니고요. 요건 길죠. 자, 요거는 이렇게 기다란 잎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실처럼 끝에가 가느다랗죠. 아, 요거는 몰라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거는 거미고사리라고 하네요. 거미고사리.
또 양치 식물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잎 끝이 이렇게 실처럼. 오, 그 끝에 지금 이렇게 잎이 꽃인가요? 잎인가요? 아, 잎이네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 너무너무 신기하죠? 거미 고사리. 아, 이건 뭐 나물로는 이용하지 않고요. 찾아보니까 출혈, 출혈 또는 자궁 출혈. 이제 지혈이죠. 지혈. 예, 출혈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뿌리를 제외한 지상부를 말렸다가 쓴다고 해요. 오, 너무 신기해요. 거미고사리. 저도 처음 보네요. 자, 거미고사리. 예, 소개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아, 여러분. 아, 한여름이라면 알탕을 하고 싶은 곳입니다. 아, 좋아요. 자, 여러분. 자, 이제 모습만 봐도 바로바로 답이 나오시죠? 자, 이게 벌써 나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네요. 자, 이게 바로 지금 그 대는 없지만 줄기속이 비어있죠. 코르크층으로 돼 있어서 이걸 꺾으면 딱하고 딱총 소리가 난다고 해서 딱총나무였죠. 자, 요순을 우리 한매들님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원 지역에도. 자, 맛은 어떻죠? 식감은 상당히 식감이 좋고 고기 육질이지만 향이 아주 구리구리하죠. 그래서 요 향을 없애기 위해서 살짝 데쳐가지고 좀 우리시는 시간을 가져가시면 그 냄새는 좀 없앨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묵나물로 드시면 향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이거 잘못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들 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별빛님들 자수하십시오. 자, 그래요. 그래서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속이 냉하신 분, 손발이 차신 분들, 그리고 장 발달이 덜 된 어린이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향을 충분히 우려내고 드셔야만 부작용이 없다는 거. 딱총나무 소식도 이렇게 전하면서 또 이동하겠습니다.